여러분 안녕하세요, 루테입니다.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. 아,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거 언제 나오나 싶었던 마크의 모든 무기가 합쳐진다면 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. 아, 이런 게 은근 나올 법한데 아직까지 안 나오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도구들 합쳐지는 건 꽤 많았거든요. 근데 무기가 합쳐지는 경우가 없었거든. 이렇게 무기가 합쳐지고, 일단은 지금 제가 화살이 없어서 그런데 화살을 꺼낼게요. 화살을 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장전되는 거 보이죠? 장전되기 전 그냥 들고 있을 때, 장전됐을 때 보면 화살뿐만 아니라 삼지창 그리고 석궁 또한 장전되는 게 보여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쐈을 때 삼지창도 나가고요, 화살도 나가고요, 그리고 심지어 석궁은 멀티샷으로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도구들도 원거리적으로 엄청나게 재미가 있을 거고, 무기들이 원거리적으로 재미가 있을 거고, 한 번에 거의 다섯 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고, 그리고 공격력 또한, 그리고 속도 왜 빠르지? 속도를 왜 빠른지 모르겠어요. 속도도 빠르게 해놨구나. 뭐 속도 같은 것도 빠르게 해놓고 공격 또한 강하게 되어 있는데, 이 공격력은 아까 전에 도끼랑 삼지창이랑 그런 거에 데미지가 높아져서 세진 거라 아마 조금 도구에 따라서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당연히 지금 나무 도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이아몬드 도구 막 이런 걸로 다 되거든. 그래서 하나하나씩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더 죽여봅시다. 크, 좋아. 아, 이런 거 언제 나오나 했는데 오늘 진짜 엄청나게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개인적으로 좀 뿌듯할 것 같은 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, 오늘 근데 조금 이거 물약 버프는 오프닝엔 좀 어울리지 않아서, 처음부터 걸고 가는 건 좀 어울리지 않아서 한 번만 풀고 갈게요. 조금 이제 또 플레이를 나름 쉽게 그리고 나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면, 아까 전에 걔가 왜 나왔냐면 점프를 하면 이런 식으로 몬스터가 나오는 것도 넣어놨고, 그리고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하여 그냥 이렇게 조합만 했을 때 인챈트가 걸리는 것까지 넣어놨습니다.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빠른 진행이 돼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. 근데 나는 좀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은 게, 내가 점프를 좀 남발하는 편이거든요, 개인적으로. 제가 원래 점프를 이러면서 다니는 편이에요, 이러면서. 그래서 혹시나 점프 때문에 잘못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오늘 최대한 자제해봐야죠.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몬스터가 많이 나와도 괜찮은 게 이런 거. 자, 오이, 한 발밖에 안 들어가네. 용 같은 경우는 점프. 용 같은 경우는 다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가스나 일반적인 애들 한 대밖에 안 맞을 것 같고, 오늘 그리고 용을 빠르게 잡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. 용이, 제가 원래 최종 목표가 보통 이런 거 하면 용 잡으면 끝내기로 했었는데, 용이 이번에 찾은 것 중에 용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데이터팩이 있더라고. 이 무기랑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무기도 엄청나게 재밌게 여러 가지 섞이는데 드래곤까지 어렵다 그러면 재미가 두 배거든. 즐기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먹을 거 좀 구하고 가고 싶은데 이대로 가면 좀 불안해서. 근데 점프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겠네. 그래, 이게 동물도 나온다고 했었거든. 근데 아까 전부터 계속 위험한 몬스터들밖에 안 나와서 조금 애매하다 생각했거든요. 자, 조심. 컷. 와, 너무 좋아. 와, 방금 봤어요? 방금 낙탈자 맞추려고 쐈는데 뒤에 마눈도 맞는 거? 이게 멀티샷에 있었을 때 당연히 되는 기능이긴 한데, 자,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백이 좀 사기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, 오케이, NPC 마을. 그, 원래 석궁 같은 거랑 삼지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석궁 장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야? 근데 활 장전하는 거랑 비슷하게 걸리고, 석궁은 심지어 원래 전부 다 풀 차징을 해야지 가능했던 건데, 이제 활은 조금만 장전해도 되잖아요. 근데 조금만 장전해도 나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사기일 것 같더라고.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까 전에 혈관상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지창은 구하기 어렵고, 솔직히 석궁이랑 활을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지급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맞다, 제가 깜빡하고 인챈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합체가 가능한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,
되게 좀 문제거든. 합체가 안 되면 숫돌을 쓰던지 해야 돼가지고. 아까도 얘기했죠? 돌도구랑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는 맛이 있을 거예요. 오, 된다. 나이스. 와! 오! 데미지 더 세짐. 아, 이렇게 할만하지. 아, 오늘 용 잡는 거 진짜 꿀잼이겠다. 용 빨리 잡고 싶다. 이따가 용을 만났을 때 도구가 더 강해졌으니까 충분히 잡을만 할 것 같아요. 자, 빨리 도구 캐, 아니, 빨리 다이아몬드 캐가지고 빨리 용 잡으러 갑시다. 생각 안 해놨던 건데 좀 많이 꼼수인데 쓰면 안 될까요? 이런 것도 나름 파이법이잖아. 진짜 생각 안 해놨거든?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크에서 점프를 안 하는 법이 있어. 계단 같은 것도 그렇고 계단이랑 반블럭 같은 걸 설치하면 점프를 안 하거든요. 이거 좀 괜찮은데? 이용해 먹어야지. 마크 아는 상식인데. 아, 좋아. 아까 철갑발을 만들었어야 되나? 그냥 두고 왔는데 솔직히 여기쯤에선 나오겠지. 오, 아파. 옷을 지금 안 입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아우, 안녕 안녕. 아이, 간단하죠. 아, 원래 활이 나한테 꽂혀서 그런가? 원래 위로 쏘고 내 알 맞추면 아프잖아.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. 자, 점프 못하니까 되게 짜증나요. 차라리 점프를 못한다는 걸로 했었으면 그나마 나은데,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는 중이란 말이야.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씨, 짜증나네. 컷 가볍지. 하이, 점프 해볼까 그냥? 아, 해봐. 아니, 동물 나올 수도 있잖아. 자, 점프. 도코미. 안 때릴 건가? 때릴 거지. 자, 안 때릴 리가 없지. 이게 화살이 달아요. 화살이 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껴야 되는데? 아니, 오늘따라 어쩜 이렇게. 야, 몇 번 올라가야 돼? 자, 어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? 아니, 다이아몬드 이렇게 안 된다고? 나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, 진짜로. 한 번 더 점프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괜찮. 점프하고 딜을 봐야 돼. 왜냐?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. 진짜 운이 너무 없네, 근데? 떴다! 오케이, 자, 드디어! 조심. 인체도 있어가지고 드디어 다음에 떴어요. 좋아요. 이럴 줄 알았으면 횃불 좀 적게 만들 걸 그랬네. 자, 행운이 엄청나게 높은 거라 다이아몬드는 뭐 이제 이 정도 뜰 거고. 오늘 근데 용이 엄청나게 세다 그랬잖아요. 센 용인데 너무 좋은 갑바 입어가지고 쉽게 잡는 것보단 적절하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랜덤 인센트로 엄청나게 좋은 걸로 맞출 수 있지만 조금 적당히 맞출게요.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도구 바꿔야죠. 도구가 아니라 무기 바꿔야죠. 데미지 몇일까? 비교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철이 얼마인지까지는 안 할 건데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요. 자, 과연. 자, 이거 원래 돌도구가 10이었고 아까 나무도구 9 아니었나? 나무에서 돌이 3 올라가길래 다이아몬드는 혹시 20쯤 가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. 오케이. 내가 옷 만들고 이제 용 만들 재료 엔더 진주랑 그런 거 구합시다. 평소랑 다르게 엄청 좋은 체스보다 현재 모자의 보호 이게 10인가? 5일 텐데. 아, 10이다. 10이랑 그리고 보호 8 이렇게 발랐습니다. 평소랑 좀 다르게. 그리고 상의랑이 없고요.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만약에 이따가 할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때 옷 바꿔 입으려고 좋은 것도 준비했어요. 용이 진짜 어렵게 바뀌었대. 이거는 제가 따로 바꾼 데이터팩을 넣은 겁니다. 마크 업데이트는 아니고. 어렵다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그때 죽었을 때 바꾸면 좀 그렇잖아. 미리 준비해놨어요. 자, 지금 올라갑시다. 이게 올라가는 게 조금 이거 그냥 이렇게 막 가볼까? 괜찮을 것 같지 않아? 막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이 옷도 이미 입었고. 잠깐, 어떻게 해야 되지? 옷도 이미 입었고 지금 도구도 좀 센 상태라서 아마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. 뭐가 터진 거지? 크리퍼가 터진 건가? 이거 올라갈 때 크리퍼 터지는 건 좀 많이 선 넘긴 한다. 야, 올라갈 때 터지지 말자 얘들아. 자, 이렇게 빨리 가봐. 그냥 안 돼. 어림도 없는데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올라가지? 올라가는 게 좀 문제야. 올라가고 싶은데
반블럭으로 올라가야 되나? 너무 귀찮은데 그거? 나 그냥 막 올라가고. 아! 블럭 샀기. 아, 근데 이게 점프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블럭 못 샀네 생각해보니까. 아! 전혀 안 쌓아지는데? 쌓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예 못 쌓는 것 같아. 빨리 가보자. 어? 이 소리는 그거 소리인데? 어? 야 이거 좀.. 야 이거 좀.. 야야야 소환사도 떴고. 어 소환사 이득이다! 이리와 이리와 소환사 이리와. 소환사는 이득이죠? 왜냐면 불사조템이 있으니까 이따 한 번쯤 견딜 수 있어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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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디 갔어? 구구구구. 아! 근데 좀 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. 다시 올라가려면 이거를 점프를 다시 해야 되네. 아 이거 이거 너무 안 좋은 판단이었는데? 자, 봐봐 봐봐 봐봐. 자, 다시 처음부터.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. 자, 블럭 쌓아 블럭 쌓아 차례 블럭 쌓아 블럭 쌓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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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얼만큼 더 올라가야 돼? 와 아직 와이드업 30 뭐야? 거의 한 60쯤 50쯤이니까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일단은 그 이 스트림은 아닌 것 같고 빨리 가봅시다. 자 제발 제발 안전하게 안전하게. 불사 토템도 있으니까 그냥 무시해보자. 불사 토템을 믿어봅시다. 오 믿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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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믿고 간다 믿고 간다. 불사 토템 제발. 오 자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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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갈. 차라리 나쁘지 않아.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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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. 어우 점프. 오 빡세 오 빡세. 아까 전에 안전한 걸 분명히 했지만 안돼 이거는 안전한 것보단 빠름이 중요하다. 후! 자 다행히도 별다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올라왔습니다. 여기에 약탈 붙어 있어서 이걸로 이제 좀 잡을게요. 자 이제 그냥 빠르게 진행해보죠. 점프 점프 점프해서 자 엔더맨 소환 블레이즈 소환 그리고 가면 되는거지 끝이지. 나와 나와 나와. 얘 동굴 안쪽에서 하기에는 오 이것도 소환되는 건 처음인 것 같다. 동굴 안쪽에서 하기엔 좀 부담돼서 동굴 바깥쪽에서 하고 싶었는데 나왔으니까 할 수 있겠죠. 저리 가라 가라. 오씨 아픈데? 아까 덩굴 덩쿨 있죠. 덩쿨을 지나왔는데 그 이후로 점프로 몬스터 스폰되는 게 안 되더라고. 뭔가 버그가 걸린 건지 원래 데이터팩은 일반적인 원래 마크가 아니니까 버그가 걸린 건지 안 돼서 지금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 도구를 여러 개 만들어왔는데 좀 화면이 복잡해 보이긴 해요.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좋아 아주 좋은 곳으로 스폰됐고. 자 어떻게 드래곤이 다르다는 건지 보려고 했는데 피가 달아있는데? 어? 뭐지? 뭐야? 얘 피가 왜 달아있어? 응? 저는 여기 처음 옵니다? 서버 만들고? 뭐야? 너 피 왜 달아있냐? 일단 오! 뭐지? 방금 화살 몇 개 달은 거지? 아 설마 이런 기능이 있나? 도구가 좋아질 때마다? 아니 활을 한 번도 안 쏴봤지. 한 발 쏘는 건데 오! 근데 되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맞는 거는 화살 하나인가 봐. 이거 소리가 너무 큰데 근데? 잠깐만요. 자 일단 용을 맞춰 죽이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후루룩 들어가는지 보자. 우와! 이러면 미쳤지. 아 어쩐지 그 데미지가 별로 없더라고. 좀 아쉽더라고 그 무기 데미지가. 근데 이런 게 숨겨져 있어서 무기 데미지가 상관이 없나 봐요. 아 근데 나 지금 열심히 어? 야 용 어려워진 것 같긴 하다. 이게 내가 기억하는 한 용이 이걸 파괴시킬 수 없거든? 저 블레스로? 엔더돌을 엔드돌을 블레스 파괴시키네. 아 아니야 블레스 자체가 무언가를 부시지 못하잖아. 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이거 되게 의미 없어.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볼까? 되나? 아니 이거 지금 이 용 맞출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정 맞출 때 오히려 좀 어지러운데? 내가 잘 맞추지 못하면 그걸로 에임 잡아서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. 내가 잘 맞추는 건지 아닌지를. 좀 올려야 되나? 잠깐 더. 아니 됐다. 아이씨 이거 너무 여러 발 발사해서 모르겠다고. 이게 혹시 활 데미지 화살 데미지만 들어가나? 아니 맞는다. 근데 화살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?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. 다 튕겨지는 걸로 봐서는 우와 정확한 데미지가 들어갈. 띠리리리 어디 가세요? 정확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데. 야 이러면 반칙이지. 근데 맞는다. 이득이다 오히려.
우리 게이드? 게이드? 아니 나 이거 멀티샷으로 여러 개의 다섯 발의 데미지가 다 들어가길 바랬는데 다섯 발의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하나의 활 데미지밖에 안 들어가는데? 이러면 안 되는데? 이게 여러 발 쏘는데 의미가 없잖아. 자, 혹시 뭐 1번이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? 그런 건 아닐텐데. 잠깐만요. 나무 도구로 한 번만 만들어볼게. 뭔가 이상하다. 아 만들 수가 있나? 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작업대. 아, 일단 개수를 봐야겠죠. 작업대를 만들었고요. 파괴시키지 마라. 검 만들고 나면 그게 없어. 도끼 만들 게, 아 이거 파괴시켰네. 도끼 만들 게 없다. 왜냐면 나무 조금만 지급하죠. 어? 수정 생겼다. 와 수정이 생겼어. 저러면 회복을 다시 하나 봐. 피가 차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 좋았다. 나무 조금만 지급해봄. 죽어서 다시 가져오기엔 조금 오래 걸리니까 나무를 그냥 지급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만약에 그거면 어떡하지? 뭐야? 오오오오? 공중 뭐야? X? 오씨 잘못 죽겠는데? 만약에 그 데미지가 다 안 들어가는 거면 어떡하죠? 저의 목표는 다섯 발을 다 같이 맞추는 거였는데 다섯 발을 정확히 다 같이 못 맞춘다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. 이거 이제 저거 잃어버려도 되니까 그냥 버리자. 빨리. 아 이거 복잡해. 지금 내 게 어디 있는 거야? 아니 화면 여기 있다. 너무 가림. 제가 전부 다 앞에 꺼내놓은 이유가 있었거든요. 가려서 어딘지 모르겠더라고. 됐다. 됐거든? 다섯 발 다 들어가라. 일단 못 맞춤. 자 써볼게요. 이제부터. 자 안 맞는 건지 내가 못 맞추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. 자 일단 때려봐. 이걸로 딜러와봐. 공속도 빨라졌으니까 우와 왜 자꾸 띠리리리 하냐고. 자 다섯 발. 한 발? 안 들어감. 근데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. 그러면 다이아검이 날 것 같이 다이아셋이? 야 이거 야 후진 에반데. 아 이형 후진이 뭐야? 이게 말이 돼? 이건 버그인가? 여기 후진해요. 야 돌아와. 나한테 맞아. 어디까지 가? 야 저 너무 멀리 갔는데? 여러분 잠깐만요. 큰일 난 것 같은데요? 시야에서 안 보이거든요? 야 용아? 용아? 오는 건가? 왔다. 아이, 야 깜짝아. 야 끝내 엔딩 강 봤잖아 순간적으로. 너 그렇게 가면 나 엔딩 찍을 수밖에 없다. 널 잡아야 되는데 너 가지 마. 내 깜짝 놀랐네. 또 저기 갔어? 설마 또 뒤로 후진하려고? 에반데. 됐다. 오케이. 자 이거 다시 한번 다섯 발로 맞춰볼게요. 삼지창이 맞는 걸 봐야 되는데 원래 삼지창이 안 맞나? 맞았던 것 같은데? 원래 멀티샷도 맞아요. 이게 내가 아는 게 다섯 발에 다 맞거든 원래는. 근데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아무래도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맞는 거다 보니까. 저 하늘에서 저러고도 있네. 근데 용은 확실히 좀 더 재밌다. 앞으로 용 잡을 때 이거 넣고 할까? 물론 인체트 넣었을 때만. 근데 옷도 지금 제가 약간 보호가 뭐 평소에 입는 것처럼만 입고 있는데 옷 좀 빡세긴 한데 재밌어요. 자, 제발 후진. 후진 이쪽으로 좋아. 이쪽으로 후진 좋아요. 좋아요. 후진 좋아요. 자, 끝내나? 아우! 이게 날개치기 할 때 뛰어오르나 봐요. 근데 재밌다. 이거 좋다. 이게 뭐 실제로 용이 이렇게 업데이트된 건 아니고 데이터팩 넣은 건데 약간 비슷하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아. 도중에 이제 수정 같은 것도 하늘 저쪽 중간에 올라오는 것도 재밌고 날개치기에서 공중부양 되는 거 뭐 실제로 그 엄청 떠오르긴 하죠. 그래서 그런 거 느낌 이제 빡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공중부양 걸리는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거 그리고 되게 의미 없어. 이게 맞다. 삼지창으로 맞추는 것 같지만 제가 정확하게 화살 에임으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쏴도 제가 하나도 안 맞아. 의미가 없어. 방금은 그냥 안 맞는 거야. 안 죽겠지?
후진 좀 제발. 후진은 오류야. 100%야. 후진은 100% 오르고. 자, 끝. 오케이. 와, 재밌었다. 아, 이게 실제로 재개표했던 게 뭐냐면 할 때 안 바꿔도 된다는 거. 용이 나왔을 때 이게 활이랑 검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서 편하긴 했어요. 진짜 이거는 의미 없었고, 아 이게 약간 의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후루룩 넣는 게 만약에 그냥 다섯 발씩만 나간다고 해도 다섯 발에 다 맞으면 의미가 좀 더 강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로써 오늘 어떻게 보면 나는 두 개였던 것 같아. 용이 어려워진다면이랑 그리고 마크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합쳐진다면까지 해서 이 정도 두 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마크 즐겨봤고요. 재밌게 즐겼다면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빠! 빠!